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8강전 첫 번째 경기의 승자는 허정환 선수였습니다. 허정환 선수는 타이틀 방어를 위해 이제 준결승으로 올라갔고 허정환 선수의 파트너를 정하는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정환 선수의 파트너라는 이름에 만족할 수 없는 두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김행기 선수는 지난번 개인전에 대한 서류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할 테고 조치현 선수도 이번 서바이벌이라든지 개인전이라든지 모두에서 아주 특별한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이번 개인전만큼은 뭔가 잘해보고 싶을 겁니다. 살아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16강을 넘어서 이제 8강에서 만난 두 선수 김희주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런 걸 빛이 난다고 하나요? 정말 최고의 선후배 간의 맞대결 흥미진진했고요. 또 승리자와 해설위원의 기싸움까지 정말 재미있는 1경기였습니다. 자, 이번 2경기 좀 주목해보셔야 할 점은 허정환 선수의 상대가 정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두 선수 중 이기는 선수는 이 남자 개인전 3쿠션 대회에서 처음으로 준결승에 진출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난 1차 대회에 넘지 못했던 8강, 하지만 이 선수에게 넘지 못할 벽은 원래 없지 않았나요? 이번엔 그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또 한 명의 우승 후보 김행직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에게도 있습니다. 벽을 깨부수는 폭발적인 공격력. 2차 대회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작한 조치현 선수입니다. 8강 두 번째 경기 주심은 류은지 심판입니다. 네, 김행직 선수와 조치현 선수. 김행직 선수는 1차 대회에서도 8강에서 이제 허정환 선수를 만나서 제동이 걸렸었고 조치현 선수는 1차 대회는 예선에서 떨어졌었는데 유일하게 2차 대회에서 지금 예선 탈락을 뒤엎고 8강에 올라온 선수가 됐어요. 네, 조치현 선수가 아주 최성원 선수를 상대로 정말 잘 쳤어요. 예. 네.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자, 김행직은 조금 강했고 조치현은 조금 약했어요. 네, 확실히 선수들 뱅킹이 좀 낯섭니다. 네. 보통은 저 테이블 끝에 거의 다 와서 미세한 차이로 그러니까 결정이 돼야 하는데 한 포인트 이상이 차이 납니다. 자, 조치현 선수의 선공으로 8강전 두 번째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초구 컨트롤이 되면서 득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조치현 선수는 16강전에서 최성원 선수를 만나서 네. 4-2로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에서 하이런 7개, 1.47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치현 선수가 재밌는 기록을 가지고 있죠. 한때 잠깐이지만 국내 랭킹 1위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국내 대회 우승이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랭킹 포인트가 전체 1위였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거의 모든 경기에서 뭐 8강 4강 결승, 8강 4강 결승을 다 갔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를 해왔다는 얘기죠. 초구 2구 득점 좋았고 세 번째 공도 굉장히 잘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력에 기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 뭐 국제 무대에서도 서바이벌 무대에서는 결승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렇죠. 물론 4위를 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월드컵에서는 호치민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끌어서 바깥 돌리기인데요. 지금은 돌아서 나갑니다. 참 정제되어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조치현 선수고 네. 김행직 선수는 글쎄요. 수식어를 붙이자면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언론에서 천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켜봐도 사실 운동 자체에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당구만 잘 치는군요. 네, 아니요. 당구도 원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아, 네. 예. 그런데 이 선수가 엄청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의 과정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김행직 선수와 조치현 선수의 그 공식적으로 시합에서 김행직 선수가 조치현 선수를 이겼던 연도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으로요? 네. 한 20살쯤 됐을까요? 2006년입니다. 그죠? 2005년 참. 그러면 김행직 선수는 2005년 4살쯤 됐겠네요. 2005년 김행직 선수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당시 생활체육대회가 상당히 그 흥행했을 때였어요. 예. 막 전국에서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그 당시 아마추어에서는 뭐 대회만 나가면 우승한다는 조치현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64강인가 32강에서 김행직 선수를 만났는데 김행기 선수가 이겼어요. 조치현 선수 이번 이닝은 한 점을 기록하면서 4-0이 됐습니다. 네. 거의 뭐 설화 같은 이야기죠, 김행기 선수. 네. 예.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 대회에서 제가 우승했어요. 정말 설화 같은 이야기네요. 예. 조치현 선수가 일찍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기억을 더 잘하시는군요. 아, 틈으로 네. 빠져나갔습니다. 김행직 첫 두 이닝에서 공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물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도 있지만 과거에 그 생활체육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생활체육 대회들의 그런 활성화로 많은 선수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예. 이죠. 그 가운데 한 명이 또 조치현 선수일 것 같고요. 그렇죠. 제 1회 생활체육대회 우승자가 김경률 선수예요. 그렇군요. 네. 정말 선수로서는 잔뼈가 굵은 조치현 선수. 네. 이번 대회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번 2차 대회 절치부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가는 공. 살짝 길었습니다.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안으로 돌리기로 치는 저런 형태의 공들은 포쿠션이냐 쓰리쿠션이냐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다시 뱅크샷 김행직. 지금도 짧았어요. 자, 김행직 선수는 좀 뭔가 흐름을 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김행직 선수. 아하. 아, 지금은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실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본인 공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 각도에서 저런 것들이 참 헷갈리긴 해요. 네. 자, 캐스 조금은 낯선 출발입니다. 김행직 4이닝 동안 득점이 없습니다. 확실히 연습량이 부족하면 저런 실수가 나옵니다. 저런 두께에 대한 실수는 무조건 연습량 차이입니다. 뱅크샷 뽑아냅니다. 득점. 첫 세트의 흐름은 지금 완벽하게 조치현 선수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김행직 선수의 득점이 없어서 그렇지 조치현 선수도 지금 장타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세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조치현.
지금은 안으로 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길게 들어갑니다. 2점. 조치현 선수의 장점이 또 저런 뚜벅이 같은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 좀 득점을 할 때 설계부터 사실은 완벽한 설계를 원하는 선수예요. 예. 연습도 그런 쪽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하죠. 정교하게 키스를 뺐는데 이 공이 좁아질 수 있나요? 자, 안 맞았습니다. 지금은 종이 한 장 들어가기도 버거울 것 같은 틈이에요. 네, 뒷공이 어렵네요. 지금 대회전 진로가 있긴 합니다만 빨간색 공 키스도 빼야 되고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내 공의 타점, 대회전 치지 않고 직접 공략을 합니다. 김행직의 정교함을 볼 수 있는 대목 들어갔습니다. 야, 4이닝 공타하고 5이닝째 정말 컴퓨터 같은 정확도로. 저 보세요. 딱 저 점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예. 에러 마진이 한 0.5cm 정도 저밖에 없었어요. 네. 이어지는 공도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뭐. 이래서 세트제가 참 변수도 많고 두려움을 어느 선수에게나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앞돌리기. 지금은 지금은 약간의 오차. 직접 맞으면서 두 점. 그래도 그 붙어있는 공 옆으로 돌리기로 풀어낸 장면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7-2입니다 조재현 선수는 여기서 타임아웃을 사용을 합니다. 조재현 선수도 정교하게 바깥 돌리기 갈 수 없나요? 자, 지금은 되돌려치기 할 땐 있죠? 예. 네. 회전력 조절이 관건이에요. 떨어지는 공. 자, 이 공이 넘어가지만 네. 않으면 되는데 넘어갑니다. 저렇게 그 일목적구를 두껍게 해서 되돌려치기 할 때는 회전력이 증가하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는 회전의 거의 절반 가깝게 써야 돼요. 자, 되돌아오는 회전이 남아있었던 조치현의 되돌아오기는 득점 실패. 김행직은 안으로. 오, 직접 떨어뜨리는 바깥 돌리기예요. 네. 득점. 1점. 자, 이 공은 바깥으로 돌리기를 하게 되면은 자, 빨간색 공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돌아서. 네, 좋아요. 먼저 지나갑니다. 득점. 2점. 자, 공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김행직. 김행직 선수가 득점 확률 있는 쪽으로 아주 과감한 득점 위주의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공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포지셔닝도 시도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포지셔닝이 예.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완벽한 득점을 했어요. 네. 이적구 맞는 모양까지 설계가 된 느낌이에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적구를 저렇게 맞을 만큼 컨트롤하는 겁니다. 더 내려가지 않도록. 자, 이어지는 옆돌리기. 흰 공을 또 어디로 보내는지 지켜보시죠. 내 공의 득점은 완벽하게 됐고 흰 공은 반대편 코너 근처. 자, 또 바깥으로 돌리기. 어느 공이든 바깥으로 돌리기 가능하죠. 빨간색 공부터 쳐도 되고. 그런데 흰색 공 먼저 쳐야죠, 지금은. 16강전 서창훈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바깥 돌리기 77%. 네.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에버리지도 1.6을 기록을 했었던 김행직 선수입니다.
칠 수 있는 공일수록 더 신중하게. 직접 노리네요. 직접. 자, 갑니다. 정교하게. 네, 좋아요. 파고 들어가면 서득점. 다섯 개. 순식간에 뽑아내면서 7대 7 동률을 이룹니다. 자, 김행직 선수는 완벽한 득점을 원했어요. 자, 지금 이 공은 빠지지 않도록. 네. 저 사이로 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뱅크샷이 저 사이가 뒷공이 얇게 맞아버리면 없어요. 스피드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좋아요. 네. 역전에 성공하는 김행직. 자, 이거 여기서 끝내면은 큰데요, 이거는. 예. 아하. 조치현 선수에게는 분명히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기회는 지금 김행직이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뱅크샷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한 정확도가 필요한 뱅크샷입니다. 출발했어요? 세트를 끝낼 수 있나요? 없어요. 아, 길게 쳤네요. 예. 8점에서 멈춰서는 김행직. 아, 이런 6개를 보여줬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무서운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이죠. 별로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생기면은 아주 냉정하게. 네, 맞아요. 그 찬스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김행직 선수야말로 클러치 능력이 있는 거죠. 네. 자, 짧게 내려오는 공이 조금 많이 짧습니다. 조치현 선수. 아, 이게 공간이 뜨면은 아, 안 뜨네요. 자, 갇힙니다. 레일에 흰 공이 붙어버렸고 이렇게 되면 김행직 선수는 좀 다른 선택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자, 횡단샷이냐 또 뱅크샷입니까? 자, 뱅크샷을 포인트 반 정도. 그렇죠. 떨어집니다. 길게 맞으면서 득점. 네, 이번에 맞췄어요. 네. 7대 0으로 출발했던 세트를 9대 7로 끝내버리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상대방의 선공을 브레이크하는 김행직. 지금 조치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이에요. 네. 김행기 선수가 초반에 0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전을 당했다는 건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도 좀 좋진 않습니다. 자, 지금은 공을 한 차례 닦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김행직 선수가 초구를 맞고 네. 있습니다. 살짝 길게 맞아줬고요. 초구를 지금 2세트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닦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물질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이 부타치라고 당구공 자체는 유리처럼 미끄러워서도 안 됩니다. 약간의 그 어떤 거친 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면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때가 타면서 그런 것들이 부타치로 인해서 불규칙 바운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분리각에 대한 컨트롤이 미스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길게 돌아오는 공 득점. 3점. 연속 4번째. 네. 찬스가 생기니까 바로 지금은 노란색 공을 쳐야 되는데 자세가 안 나와요. 네. 하지만 다행히 옆으로 돌리기 회전력을 약간 역회전을 써서 네, 말 그대로 세워치기 형태죠. 역회전을 써야 됩니다. 약간. 자, 너무 깊게 들어가나요? 와, 여기서 좋게 빠져나오네요.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정교하게 들어갔던 옆 돌리기가 세밀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어진 조치현 선수의 리버스 뱅크샷. 자, 지금 조금 깊었어요. 네.
경기도 그렇고 오늘 선수들이 뱅크샷 정말 많이 치는데요. 네. 뱅크샷을 잘해야 돼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먼저 돌아 나오면서 바깥 돌리기 들어갑니다. 이적구 맞는 모양까지 설계를 하는 느낌인데요. 네. 이적구가 좌측으로 맞든 우측으로 맞든 어느 상황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공이 포지션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렇게 맞은 다음에 약 50cm, 30cm 정도 거리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포지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이제 조금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20초의 제한 시간에 맞게 지금 일단은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졌고요. 네. 저에게는 그만큼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끌어서 바깥 돌리기. 회전력이 늘어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3점. 연속 석점. 3점, 3점 붙이면서 지금 두 이닝 만에 6점째 뽑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 저 흰 공을 걸리지 않고 자, 지나가야 지나갔어요. 돼요. 떨어지는 공 길게 벗어났고 캐스가 나면서 멀찌감치 도망가 있습니다. 김행직 이번 이닝도 석점 추가하면서 6대요. 조지현 선수의 반격입니다. 부드럽게 바깥 돌리기. 좋아요. 1점. 자, 지금 조치현 선수가 요거 한번 보직 볼까요? 요거 이거는 사실 직접 치기도 애매한 바깥으로 돌리기가 최대한 밀려서 길게 들어가게 하는 네 점을 늦었어요. 예. 저 정도 당점을 쳤습니다. 저기서 최대한 코너를 돌려야 되는 기술을 쓰는 장면이었어요. 예. 왜냐면 짧게 치는 거는 내 공이 밀리면서 컨트롤이 상당히 확률이 떨어지는 진로였고 안으로 길게 정교하게 안 맞았습니다. 이런 공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선수들이 이제 좀 자신감이 붙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공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빗겨치면서 길게 넘어갔어요. 힘 안배가 완벽합니다. 그럼요. 김행직 선수가 특히 19, 20살 이때 독일에서 2년 동안 유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 세계 최고 선수들과 시합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또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연습장에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공격과 수비 그때 또 토비언 브룸달 선수가 또 많은 조언을 또 해줬고 그래요. 공이 아직 돌고 있죠? 하얀색 공이? 예. 아직 공이 안 멈춰서 시간이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맥 선수가 지금 대충 자세를 잡다가 공 멈추고 나서 다시 네. 예, 이제 진짜로 자세를 잡겠습니다.
앱 돌리기. 좁아집니다. 득점. 지금 같은 공을 바깥 돌리기와 옆 돌리기 중에 선택한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편한 두께가 나오느냐, 어느 쪽이 더 편한 두께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진로.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면은 멀리 있는 공보다는 가까운 공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옆으로 돌리기로 갈지 바깥으로 돌리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비껴치기 형태의 바깥으로 돌리기를 가겠지만 가네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다시 안으로 돌리기. 네. 안으로 갈까 네. 밖으로 갈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키스. 여러 차례 키스가 나면서 득점에 실패합니다. 전도 흰색 공 옆으로 돌리기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족구가 워낙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상대편 공을 잘 떼주질 않아요. 클래스인 선수들은. 자, 조지현 선수도 그 앞서 김행 선수의 수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뒷 선수가 타임아웃을 부른다면 좋은 수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시간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안으로 짧게 내려오는 공. 자, 흰 공이 밀어내네요. 네, 잘 쳤어요. 예. 이 당구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 여러 가지 뭐 몸을 쓰면서 이 두뇌도 같이 쓰는 운동, 뭐 골프나 바둑을 비교를 해보면 이 바둑처럼 상대와의 수싸움을 또 해야 되고. 네. 골프처럼 이렇게 멈춰 있는 공을 정교하게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네, 방향과 좋아요. 심한 배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구를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즐기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최고의 스포츠입니다. 맞습니다. 끌어서 바깥 돌리기 길게 옵니다. 좋아요. 3연속 득점 추격하는 조치현 선수입니다. 1세트와 흐름이 지금 데칼코마니 같은 양상입니다. 네. 조치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2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럼요. 네. 지금 1세트 본인이 이겨야 될 세트에서 지금 놓쳤기 때문에 대회전. 자, 일단은 좋습니다. 천천히 떨어지면서 득점. 사정. 연속 넉점으로 가고 있는 조치현. 자, 지금도 좋아요. 자, 1차 키스를 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저 빨간색 공을 친다면 그 다음에 2차 키스가 좀 네, 뱅크샷을 가네요. 투뱅크 걸어서 잘 쳤어요. 들어갑니다. 네. 지금 뒷공까지 생각한 네. 득점 시도했는데 7대7 동점을 만들고 있는 조치현. 강하게 안으로 만듭니다. 키스. 7점에서 멈출 때가 선수들 참 가장 아쉬울 것 네. 같아요. 저 때는 하나만 더 득점하면서 포지션이 되면은 경기를 끝낼 수 있다. 세트를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 득점이 어렵습니다. 8점째 득점이. 바깥 돌리기 뒤따라 나가면서 득점. 이 세트도 세트 포인트를 먼저 차지하고 있는 김행직입니다.
김행직 선수는 지금 연기를 보면 토끼와 거북이 같아요. 거북인가요? 김행직 선수가 토끼입니다. 아 그래. 네. 옆 돌리기를 통해서 아홉 번째 점수 뽑아냅니다. 네. 1세트에 조치현 선수가 뚜벅뚜벅 계속 하는데 낮잠 자다가 나중에 막 쫓아가서 역전하고 네, 좀 앞서가 있다가 다시 또 기다렸다가 또 오니까 또 예. 가고 자, 그렇게 네. 하면서 일단 2세트까지 김행직 선수가 모두 9대7 9대7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또 선수들끼리 또 상대성이 있어요. 조치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재호 선수한테 정말 강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제가 볼 때는 국내 무대에서 뭐 당연히 조재호 선수가 뭐 큰 성적을 많이 내긴 했지만 그때 조치현 선수가 한참 국내 랭킹 1위를 할 때 그 해는 거의 만나면 다 이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치현 선수가 또 최성원 선수에게도 좀 강한 편이고 잘 치는 선수예요. 예. 아 그럼요. 하지만 또 반면에 조명호 선수나 김행직 선수 예. 자, 연속 득점 선수마다 또 상성이 있게 마련인데 네. 과연 또 이번 대회에서 앞선 그 대회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떨쳐낼 수 있을지요. 부드럽게 자, 짧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좀 늘어져줘야 되는 공인데 벗어납니다. 지금은 조치현 선수가 득점이 안 됐지만 상당히 좋은 컨트롤이었어요. 왜냐면 키스를 빼기 위해서 얇은 두께에서 내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짧게 만드는 장면. 오히려 짧게 빠지기가 쉽지 않은 진로였는데 아주 잘 쳤습니다. 복합 횡단으로 내려가는 공입니다. 약간 서서 올라갑니다. 김행직.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뒤져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 반드시 잡아야 하는 초구의 조치현. 뱅크샷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야, 이 공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은 약간의 그 회전을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의 역회전으로 정확한 두께로 입사각 반사각대로만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회전력을 최대한 네, 억제시킨 거죠. 코너 돌아 나오는 공. 정석대로 들어가는 대회전. 4대0까지 앞서 있는데 오늘 경기는 지금 앞서 있어도 앞서 있다라는 느낌이 지금 안 들 수 있는 앞선 두 세트 흐름이었어요. 네. 전부 앞서고 있다가 한 번은 앞서고 있다가 잡았죠. 빗겨치기 대회전. 자 1점 1점 치는 거 보면 지금 조치현 선수의 그 득점력은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다만 좀 뭔가 그 편하게 득점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좀 무겁게 득점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최성원 선수와 경기 때는 사실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옆 돌리기입니다. 아 지금 살짝 길었고 돌아오는 자, 공이 있을까요? 있으면 끝까지 바라보는데. 점점 느려집니다. 석점에서 일단은 제동이 한번 걸렸습니다. 오늘 5대0인데 조치현 선수 표정이 약간 5대0에서 0에 있는 선수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네, 그만큼 김행직 선수가 한번 득점이 되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몰아친다는 얘기죠. 아, 지금도 과감합니다. 어떤 득점 공식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요. 김행직 선수는 이 공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치면 돼. 딱 스트로크 할 때 보면은 확신에 차 있는 스트로크입니다. 예. 지금은 회전을 사용을 하면서 바깥 돌리기 조금 모자랐습니다. 김행직 이번 세트 아직 두 이닝 동안 한 점. 비껴치기로 가네요. 아, 이거는 많이 깊었습니다. 지금은 스피드 컨트롤이 저 정도 되면은 정말 예민한 타점으로 컨트롤을 했어야 됩니다. 네. 5대 1 앞서 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조치현 선수. 자. 키스를 빼면서 옆으로 돌리기. 아, 정교하게 키스가 빠졌고요. 내공은 좀 애매한데요. V를 그리면서 빠져나갑니다.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지금은. 김행직 선수 이렇게 지고 있을 때 표정 보면 이기는 선수는 참 방심하게 만들기 좋은 표정이에요. 그렇죠. 네, 세상 끝난 표정이죠. 예. 네. 3뱅크 샷. 노란 공 야. 맞고 오, 지금은 안 맞았어요. 뭐 지금은 조치현 선수가 저거는 정말 잘 친 겁니다. 그냥. 예. 저건 득점 확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뱅크샷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저거보다 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야. 자, 이거는 뱅크샷 정말 힘 컨트롤을 잘해서 천천히 퍼지면 어려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두께가 좀 두꺼웠어요. 더 얇게 갔어야 돼. 회전력을 덜 쓰면서. 그렇다고 또 여기서 마냥 역회전을 주기도 어렵고. 네. 쉽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맞출 겁니다. 앞서 감을 한번 잡았던 조지현 선수 이번에는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뭐 저 정도 뱅크샷은 뭐 네. 조지현 선수가 확실하게 풀을 수 있는 쉬운 각이죠. 자, 이번에는 또다시 뱅크샷이 보이는데요. 네. 옆돌리기 형태로 뱅크샷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찍은 지점으로 왔어요. 정확합니다. 네. 이제는 7대 1. 조지현 선수 마의 7점입니다. 9대 7, 9대 7로 1, 2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8점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앞선 두 세트에서 지금 전부 7점에서 지금 역전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끌어서 바깥으로. 자, 회전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늘어집니다. 짧아요. 다시 7점에서 멈춥니다. 아직 조지현 선수는 이번 세트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행직. 자, 옆으로 돌리기. 길게 뽑아냅니다. 네. 득점. 꼭 이렇게 스퍼트를 후반에 걸어요, 김행직 선수. 네. 바깥 돌리기가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 정말 얇게 맞으면서 키스가 딱 빠질 만큼의 얇은 두께.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 또 한 번 추격 모드를 시작합니다. 뒷공이 보인다면은 좋은 공인데 안 보이면 어려워요. 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끊어내면서 득점. 연속 석점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키스가 나면서 김행직에게 행운이 따라오고 있어요. 네. 키스로 공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공도 김행직 선수가 득점은 뭐 거의 99%고 다음 공 포지션이 지금 과연 바깥으로 돌리기가 나을 것인지. 흰 공 끌어냈고요. 사정. 밀어냈습니다. 자, 일단 뭐든 나온 것 같아요. 예. 완벽한 바깥 돌리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조금 애매하게 합니다만. 네. 다시 7대5로 추격하는 김행직. 살짝 끌어야 돼요. 아, 키스도 잘 뺐고요. 돌아가는 공. 그러나 네, 얇았어요 지금. 이번엔 길었습니다. 7대5 다시 한번 조치현 선수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습니다. 바깥 돌리기 직접. 자, 드디어 처음으로 8점 고지를 받고 있는 조치현 선수. 이제는 9점을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자, 이거 타점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공은 왼쪽으로 가야죠. 그러면은 회전이 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 두께는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 내 공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이 비껴치기의 기본 원리가 목적구가 이렇게 서로 이제 내 공과 이렇게 십자로 그렇대.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전력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밀리는 힘과. 네. 자, 볼까요? 네, 잘 정교하게 내려가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오성규 위원이 그려준 그림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조치현 선수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세트를 차지를 했습니다. 1세트, 2세트 모두 9대7로 내줬던 조치현, 하지만 3세트를 9대5로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1. 이번 남자부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이번 주 남녀 개인전 대회가 끝이 나면 다음 주엔 다시 한번 풀 서바이벌 경기가 돌아옵니다. 아, 이제 뭐 풀 서바이벌 그리고 서바이벌 3 쿠션 남자부 파이널 뭐 이 정도가 되면 첫 번째 이제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시즌이 종료가 되는데 상당히 좀 당구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활약해준 덕분에 정말 재밌는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예. 전 무엇보다도 이번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때문에 여기 일해주는 스태프분들, 뭐 우리 아나운서분들도 그렇고 겨울 내내 정말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 네. 저희 당구 선수분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경기가 있으면 사실 뭐 저희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중계하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네. 예.
그래도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사실 아직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김행직 선수의 트로피가 아직 없거든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저희끼리 농담이지만 김행직 선수가 난 국제대회 큰 거 먹을 것 같으니까 짜잘한 거 니들끼리 많이 모으라 하면서 김행직 선수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약간 무뚝뚝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참 이야기를 해보면 아 그럼요 아 위트가 넘치는 선수예요. 네. 지금은 뭐 전혀 회전이 내공에 적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로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예. 뭐 나이를 공개하는 건 좀 그렇지만 조치현 선수나 이충국 선수도 이제 내일 모레 50이거든요. 네. 뭔가 샤프한 스트로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스피드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방금 같은 경우 스피드가 좀 필요한 공이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타점의 효과를 확실하게 살리는 네, 그런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자, 한 세트를 만회했기 때문에 또 가벼운 마음으로 4세트를 치르고 있는 조치현. 바깥 돌리기로 한 점을 뽑아냅니다. 2차 대회에서는 아직까지도 4대0 경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자, 키스를 냅니까? 키스로 노란 공을 코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내공 떨어지는데요. 이 정도 오히려 나와야 되는데. 네. 노란 공이 조금 많이 갔나요? 예. 지금 조치현 선수가 지금 뱅크샷이 좀 애매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처음에 눈에 보였던 키스샷을 오히려 좀 더 강해도 상관없었네요. 지금은 자 지금은 두 바퀴 돌려야죠. 뭐 볼 거 없이 바로 볼 거 없습니다. 네. 아 참 노란 공이죠? 아 예예 예. 네, 흰 공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럼 비껴치기로 가야죠. 길게 떨어지는 공 모자랍니다. 2세트에 김행직 선수가 첫 두 이닝에 6득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나머지 세트에서 초반 4이닝 성적 보면 첫 세트는 4이닝 무득점이었고요. 네. 3세트는 4이닝 1득점. 이번 세트도 지금 현재 3이닝까지 2득점에 불과합니다. 네. 되려 조치현 선수가 초반 기세는 조금 더 좋은 오늘 경기 흐름인데요. 일단 공 하나하나를 득점해 나가는 거는 조치현 선수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임팩트 있는 그 흐름을 못 만들고 있어요. 다득점이 필요합니다. 조치현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김행직 선수가 좀 소위 말해 약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방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복합 횡단 지금은 좋아요. 아, 잘 쳤습니다 지금. 포지션도 좋아요. 뭔가 좀 지금은 샤프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네. 자, 이어지는 옆돌리기. 도톰하게 만들어내면서 석점. 자, 오늘 경기 조치현 선수 하이런은 5개, 석점은 앞서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옆 돌리기. 이게 회전을 충분히 사용을 네, 각도는 충분합니다. 네, 됐어요. 끝까지 늘어지면서 닿았습니다. 득점. 네, 속도가 좀 아쉽네요. 지금은 저거는 좀 밖으로 좀 꺼내야 되는데 일적구 컨트롤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네. 지금은 옆으로 돌리기가 가능하지만 키스를 내야 되는 네. 아니면 마셀을 이용하는 지금 바깥으로 돌리기는 지금 내공을 각도를 만들기 위한 두께가 또 키스도 보이고 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예. 자 그냥 되돌려 치기로 가네요. 지금은 순방향 회전으로 이거는 뭐 거의 약간 장국구 대악수 예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선택을 하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득점 진로를 설계를 추가적으로 하는 시간 하는데 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전체적인 큰 방향에서 이 선택이 안 됐었어요. 네. 김행직 선수도 여기서 키스. 조지현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조지현 선수에겐 지금 엄청난 좋은 기회예요. 이번 세트를 잡게 되면 다음 세트 초구이기 때문에 경기를 바로 그대로 본인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한 4점 이상의 다득점이 필요한 거죠. 시작부터 좀 많이 밀린 느낌이 있었어요. 이 클래스 있는 선수들에게 수비를 어설프게 하면은 그냥 역으로 얻어맞기가 일수입니다. 득점을 풀어내거나 아니면 바로 역 디펜스, 역 세이프티가 온다든지. 자, 출발 각도 지점을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하, 득점이에요. 역시 보세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공을 풀어내고 예. 포지션까지 만들어내죠. 네. 사실 이번 대회에서 좀 이렇게 수비적인 모습으로 갔을 때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선수들은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게 한번 풀리면은 역으로 아주 큰 걸 얻어맞게 되는 거죠. 옆 돌리기 다시 한번 풀어내면서 또다시 이제 경기 중반부터 세트 중반에 시동을 걸고 있는 김행직입니다. 타임아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세워치기로 자 각도가 느낌은 괜찮은데 뽑아냈어요. 득점이 됩니다. 와 완벽합니다. 뭐 공격 수비 공격 세이프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포지셔닝까지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한 진로예요. 그리고 지금은 빗겨치기로 쓰리 쿠션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네. 6대5로 역전을 하고 있는 김행직. 방금 김행직 선수가 좀 짧게 봤는데 길게 들어갔다고 인사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그 대회 전공은 성공을 시켰어야 하는구나라는 아쉬움이겠죠. 그렇죠. 자, 빗겨치기로 내려가면서 오호. 지금은 짧아집니다. 예상 외의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은. 네. 득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에서 지금 저건 김행직 선수 입장에서는 세트를 끝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그렇죠. 네. 빗겨치기 들어갑니다. 좋지요.
방향 좋아요. 네. 득점입니다. 보진영도 좋아요. 약간 이번 세트에 조치현 선수가 지금 시간에 쫓기는 형태가 많은 모습이긴 한데. 그렇죠. 기본 선택을 빨리 하고 세부 설계 자체를 하는데 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엎드리는 타이밍 자체가 좀 늦어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저 세부 컨트롤에서 좀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엎드리면 조지현 선수는 그냥 바로 들어갈 때 굉장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네. 워낙 기본기가 좋은 선수이긴 하죠. 자, 바로 다시 역전을 하면서 7-6. 얇게 바깥으로 돌아서 오, 짧게 떨어지는 공인데요. 짧게 들어갑니다. 세트 포인트를 3세트에 이어서 4세트에도 먼저 맞게 됩니다. 좋지요. 오늘 조치현 선수가 바깥으로 돌리기는 확률이 87%나 되는데 옆으로 돌리기가 좋지 않네요. 50%대. 끌어서 그렇죠. 바깥 돌리기 회전. 그럴 때는 본인이 지금 잘 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늘어집니다. 득점. 네. 4연속 득점으로 세트 스코어 2-2 동률을 만듭니다. 그렇죠. 조치현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상대편이 실수가 나왔을 때 그 기회를 세트 마무리까지 가는 다득점. 지금 4연속 득점 두 번이 이번 세트에서 아주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자, 9-7, 9-7로 김행직이 앞서갔습니다만 9-5, 9-6으로 조치현이 추격을 성공을 했습니다. 글쎄 세트 안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첫 출발 김행직이 더디고 초반에 조치현이 좋았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 세트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조치현 선수예요. 자, 중요한 또 명운을 가를 수 있는 5세트 조치현의 촉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길어요. 네. 아하. 초구가 길게 빠지면 내 점수가 한 두세 점 깎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네. 지금 보장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포지션을 이충복 선수도 저렇게 맞아요. 실수한 적이 있는데 예. 완벽한 포지션을 하려다가 저렇게 득점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득점 확률이 있는 두께에서 네, 컨트롤해야 됩니다. 저게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공이 포지션은 좋아요. 저 두께에서는. 김행직. 상대방의 실수는 참 정말 잘 공략을 하는 선수입니다. 네. 김행직 선수가 100일 월드컵에서 네. 그때 보셨나요? 생방송으로? 그럼요. 예. 네. 결승전에서 23-3이었죠. 네. 예. 그 경기를 역전하는 걸 보면은 이 선수의 어떤 3점. 위기에서 기회를 살리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되돌려치기도 괜찮아요. 지금 빨간색 공 정 칠 게 없으면은 지금은 확률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뭐 흰색 공을 자, 예, 네. 빨간 공 되돌려치기를 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4점. 넉넉하게 좀 1적구, 2적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빨간색 공이 더 내려가주면 좋습니다. 조치현 선수의 초구 미스 하나가 지금 김행직 선수의 다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그 4세트에서의 조치현 선수의 역전 승리와 5세트 초구 경력에서의 공격에서의 다득점 그것이 필요했는데 초구를 실수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시나리오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옆 돌리기 리버스 핸드로 역시 돌아나갑니다. 지금은 스피드가 부족했습니다. 김행직 선수도 확실히 미세한 실수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 네, 저건 실수라기보다는
키스를 빼는 두께에서 최대한 코너까지 돌리면서 내공을 조금 짧게 만들어야 되는 다양한 스킬이 필요한 장면이었어요. 그렇군요. 길게는 또 안 나오고. 네. 자, 조지현 선수 초반에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으로 그냥 코너를 완벽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좀 짧은 듯한 느낌인데요. 아, 괜찮네요. 좋아요. 올라갑니다. 득점. 조지현 선수가 뱅크샷 잘 치네요. 세트 스코어는 2대2. 지금부터는 사실상 3판 2승의 승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다시 뱅크샷이에요. 또다시 완벽한 코너. 노란 공. 아, 이 공이 이렇게 얇게 맞나요? 한 점만 얻고 기회를 넘겨줍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저 키스 타이밍 빠지는 거 보세요. 김민규 선수가 어떻게 빨간색 공이 왔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정교하게 1점 뽑아냅니다. 자, 공 모양 자체는 김행기 선수에게 상당히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옆으로 돌리기 짧게 하면서 뭐 공격, 세이프티, 포지셔닝까지 다 가능한 공입니다. 짧게 떨어집니다. 직접 득점. 옆으로 돌리기. 자, 이 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하게 득점해서 맞을 만큼만 치면은 그냥 공은 다 중앙 쪽에서 옆으로 돌리기나 바깥으로 돌리기 뭐 뭐든 나옵니다. 천천히 늘어집니다. 마지막 회전. 어허. 예상치 못한 득점 실수들이 지금 실패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6대 1의 점수긴 합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 김맹직. 자, 옆으로 돌리기. 길게 비껴치기 대회전을 갔네요. 비껴치면서 네. 천천히 좁아집니다. 득점. 자, 5세트 아직은 그 향방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5세트의 초구를 미스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회를 갖고 있는 조치야. 옆돌려치기 지금도 득점. 중요한 건 조치현 선수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조심스럽게 잘 득점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1, 2세트에는 저런 장면에서 종종 실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득점 자체가 되고 있다는 장면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포지셔닝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자, 이게 좋아요. 오. 예. 섞죠. 포지션 됐죠. 아, 이게 모양 자체는 참 편해 보이는 모양인데 바깥으로 돌리기냐 옆으로 돌리기냐, 내공이 지금 레일에 붙어 있다는 장면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장면이에요. 예, 바깥 돌리기로 선택을 하네요. 자, 빨간색 공 어디로 갈지. 네. 자, 늘어져야 하는 공인데 점점 좁아집니다. 짧게 빠집니다. 자, 빨간색 공이 다 보이면은 좋은 장면이에요. 회전력을 다 쓰면서 자, 첫 번째 쿠션 첫 번째 포인트 정도. 네, 그렇죠. 네,
바로 한 점을 더하고 있는 김행직 7대 4. 반대로 김행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 줘야 돼요. 아니면 공이 어려울 때 완벽한 세이프티를 가든지. 여기서 타임아웃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빗겨치기 대회전. 네, 길게 좋아요. 다시 한번 코너를 돌아서 타고 나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5세트 세트 포인트. 자, 지금은 김현기 선수가 정말 잘 쳤네요. 자, 옆으로 돌리기. 회전 충분히 쓰면서 속도로 이건 득점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갑니다. 득점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결국 5세트의 시작이 꼬여버렸던 조치현. 네, 마지막까지도 꼬이고 말았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조치현 선수의 초구 세트를 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자, 조치현 선수는 그 초구만 맞춰서 포지션이 됐다면 이번 세트도 상당히 유리한 흐름이었는데 그 초구를 지금 전체적으로 좀 더운가 봐요. 네, 이제 지금 테이블의 열기에 선수들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조치현 선수가 지금 땀을 닦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오늘도 참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아, 예, 맞아요. 지난주엔 정말 추웠었죠. 네. 자, 이제 6세트 김행직 선수의 촉으로 출발합니다. 김행직은 초구에서 오늘 실수 없이 득점을 뽑고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완벽하게 길게. 제가 볼 땐 초구에서의 그 포지셔닝은 이 모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득점에도 어떤 아주 좋은 두께가 나오고. 그렇죠. 길게 포쿠션. 참 저희가 뭐 좋은 이야기하면 항상 반대로 결과가 나와서. 네. 자, 옆으로 돌리기. 지금 이거는 포쿠션이 좋습니다. 네. 오늘 옆 돌리기 66%. 직접 누렸어요? 예. 직접 바라보면서 득점. 잘 쳤어요. 아, 빨간 공이 많이 올라가면서 일적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안으로 돌리기 충분히 컨트롤로 짧게 만들 수가 있죠. 아, 지금은 너무 길어요. 두께를 생각보다 너무 얇게 잡은 것 같아요. 예. 조치현 선수는 이제 벼랑 끝에 서서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공 뱅크샷도 쉽지 않아요. 지금 정확하게 흰 공에 두껍게 맞든지 얇게 맞든지 해야 됩니다. 흰 공도 빨간 공도 맞추질 못합니다. 김행직. 확실히 경기의 끝이 다가올수록 선수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빨간색 공을 치지 않고 노란색 공으로. 아, 넓은 두께가 맞질 않았어요. 지금 저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아주 얇게 맞든지 아니면 안 맞든지. 네. 지금 조치현 선수가 어쨌든 지금 공 하나를 쉽게 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득점하기
득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네, 확실한 세이프티로 갑니다. 지금 저렇게 붙어 있고 멀리 있으면 어렵죠. 원뱅크 되돌아오기. 자, 이거를 김행직입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는 명언처럼 김행직 선수는 참 수비를 무력화시키는데 네, 대단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저렇게 풀어내는 능력 자체가 클래스들이죠. 저걸 풀어내는 순간에 데미지가 이 선수들에게 엄청 커요. 그리고 꼭 이렇게 다득점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지셔닝 보세요. 앞으로 몇 점을 더 칠지 모르는 포지션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되면 조지현 선수는 조금은 긴장이 될 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직 뭐 세트 초반이긴 합니다만. 강하게. 지금 이 정도 모양에서는 김행직 선수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거의 끝낼 수 있는 분위기예요. 공 모양 자체가 계속해서. 예. 지금 뭐 눈동자 몇 번 굴리니까 답이 나왔죠? 네. 잠깐만, 내 공이 먼저 나오느냐 나중에 나오느냐, 거기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뒤따라 나옵니다. 오, 오, 들어갔어요. 네. 사소한 실수도 공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4연속 득점. 자, 일단 대회전은 득점 진로가 확보되어 있지만 저 흰색 공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득표에 따라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 공이 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가네요. 가야 돼요. 그리고 득점으로 갑니다. 이제 석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행직. 자, 저 일목초크를 확실하게 두껍게 컨트롤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얇게 해서 키스를 뺄 것인지, 키스를 뺄 수 있는 두께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길게 바깥 돌리기. 네. 좋아요. 6점.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김행직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난다면 남자부 개인전 파이널의 8명은 모두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조치현 선수도 파이널 진출을 위해선 오늘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네, 이렇게 패배한다면 조치현 선수는 파이널 진출이 어렵게 되고요. 사실 이 20초 타이머의 어떤 영향도 좀 있습니다. 조치현 선수가 최성훈 선수를 물론 이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선수들이랑 만났을 때는 저 20초의 시간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자, 안으로 길게 갔어요. 마지막 올라가는 공입니다. 부족해요. 짧아요. 자, 이제 조치현 선수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경기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매 이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예, 연습하듯이. 옆 돌리기. 아, 그 부담을 떨쳐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칠 것인지. 큰 숨을 몰아주고 조치현 선수는 자리에 착석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김행직. 안으로 짧게 키스 빠졌고 내 공은 득점으로 갑니다. 1점 매치 포인트. 자, 이 8의 주인공은 김행직. 여기에 숫자 하나가 더해지면 김행직은 허정환과 이번엔 준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네. 빗겨치기로
하하. 오, 빠졌어요. 이 공이 빠지면서 8대 1. 김행직은 아직 경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끝낼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조치현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은 그냥 대회전을 최대한 네 번째 쿠션이 코너 근처에서 돌아만 간다면 네. 볼까요? 충분히 득점이 네, 가능한 각도예요. 짧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일단 하나 풀어냅니다. 자, 두 쿠션 걸어치기도 있죠, 지금은. 네. 자, 조치현 선수. 자, 횡단샷으로 갑니까? 안쪽으로 덜 썼어요 지금. 아하. 오, 저, 키스 키스. 네. 그러나 행운도 따르진 않았습니다. 한 점만 더 하면서 기회가 다시 넘어갑니다. 얇게 치는 저 끌어당기는 횡단샷은 끌리는 힘이 첫 번째 쿠션 맞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소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회전을 좀 쓰는 게 낫습니다. 안쪽으로 김행직. 야, 이거를 들어갑니다. 네. 세트 스코어 4대 2 김행직의 승리. 김행직이 조치현 선수를 넘어서 이제 허정한 선수를 만나러 갑니다. 자, 인터뷰 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여기 김희주 아나운서가 지난번에 패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자, 조치현 선수 참 뭐 예선전에서도 최성원 선수 상대로 좋은 경기로 보여줬습니다만 네. 오늘은 글쎄요 약간은 시간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좀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아, 초반 두 세트가 좀 아쉬워요. 예. 네. 김행직 선수가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찬스를 잘 살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조치현 선수가 끝낼 수 있는 장면에서 실수했던 부분들. 아, 이 공은 정말 멋진 난구풀이에요. 김행직 선수가 이렇게 수비된 공을 풀면서 조치현 선수를 좀 당황시켰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저건 회전력도 조절해야 되고 두께도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자, 세트 스코어 4대 2. 김행직 선수는 예선전 1.6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1.567. 초반에 부진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예. 조치현 선수도 비록 지기는 했습니다만 1.3 정도의 에버리지를 뽑아내면서 우선 상당히 또 팽팽한 그리고 수준 높은 경기를 8강전에서 보여줬습니다. 김행직 선수는 이제 준결승에 가는데요. 준결승행 소감 김희준 아나운서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행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당구 그랑프리의 꽃이기도 한 남자 개인전이잖아요. 지난번보다 더 높게 이번엔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일단 당연히 기쁜데 너무 게임이 타이트하게 흘러가서 좀 되게 힘들었어요. 네. 초반엔 좀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초반부터 좀 두께가 잘 집중이 안 돼가지고 계속 두께 실수해가지고 좀 속으로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좀 근소하게 세트를 가져가서 좀 주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근소하게 2대2로 올라가다 2대2로 흘러가다가 결국에 이 5세트 때 명운을 갈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당시에 상대 조치현 선수가 초구 실수를 했잖아요. 좀 그걸 보면서 기분 어떠셨어요? 기분요? 기분 너무나도 좋았는데 네, 사실 제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좀 더 제가 심리적으로 좀 쫓겼던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5세트를 그렇게 잡아낼 수 있어서 또 6세트까지도 그 흐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초반부터 계속 점수가 막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뭐 2점, 3점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 좀 되게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네. 아, 정말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 계속 하신다고 오늘도 많이 떨리셨어요? 긴장이 많이 돼서 좀 스트로크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준결승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차 대회 8강에서 만났던 그리고 뭐 패배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허정환 선수 만나게 됐습니다. 이기려면 좀 다르게 준비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 잠 못 자게 좀 많이 괴롭힐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자기 대회 아 그
승리하고 끝나셨는데도 이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허정환 선수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내일 멋진 경기 합시다. 네, 김행직 선수 만나봤습니다.